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한 여러 가지 앱을 직접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내한 gg.gg/ptsw-meiki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이 페이지는 우리가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메이키메이키에 대한 소개부터 사용법, 그리고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는 앱,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소프트웨어와 그다음 이제 게임 활동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링크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페이지를 이용한다면 조금 더 쉽게 활동을 할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앱 개발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직접 메이키메이키와 연결해서 알아보는 그런 재미있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봉고라는 활동입니다. 봉고는 이제 아프리카의 악기가 되겠죠. 악기가 되는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좀큰 북처럼 생긴 것과 작은 북처럼 생긴 게 있겠죠. 요두 개를 두드리면 소리가 서로 다를 겁니다. 그런데 메이키메이키에서 키보드 왼쪽 화살표와 스페이스바 요두 가지 키를 직접 다른 사물에 물리게 되면 걔를 누르면 이런 소리가 난다 하는 게 바로 이 봉고 악기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메이키메이키 앱에 악기 연주하기, 네, 보이나요? 네, 악기 연주하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봉고에 해당됩니다. 이 봉고에 해당되는 걸 링크를 들어가서 연결을 하는데, 연결 방식은 선생님이 알려준 것과 동일합니다. 메이키메이키 보드를 먼저 컴퓨터 USB 포트와 전원으로 연결하고, 얼스 접지점을 연결을 해서 그걸 반드시 한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지금 키가 두 개가 필요해요. 키보드 왼쪽 화살표 그리고 스페이스바. 먼저 키보드 왼쪽 화살표에 꽂은 다음에 그 케이블을 늘어뜨려 놓고, 그 다음 스페이스바에 역시 악어집게를 연결시킨 다음에 늘어뜨려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접지점을 꼭 쥐고 있는 상태로 반대쪽 손으로 먼저 눌러보는 거예요. 키보드 왼쪽 화살표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면 봉고의 큰 북이 소리를 낼 것이에요. 작은 부분,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바, 네, 작은 북이 소리를 내겠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봉고 악기를 한번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봉고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네, 먼저 이렇게 실행을 하세요. 네, click here to play라고 하니까 이제 클릭을 하면 가지고 놀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왼쪽 화살표 있는 부분을 눌러 볼게요. 네, 지금 우리가 마우스로 이 부분을 눌러서 소리가 났죠. 하지만 키보드의 왼쪽 화살표를 눌러도, 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메이키메이키 보드의 왼쪽 화살표와 해당되는 부분을 연결해도 소리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스페이스바도 동일합니다. 마우스로 스페이스바 이 공간을 클릭해도 소리가 나죠.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소리가 납니다. 메이키메이키에서 스페이스바 보드에 연결된 악어 클립 부분을 눌러도 역시 소리가 이렇게 나겠죠. 네,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봉고 악기를 메이키메이키 보드와 연결해서 한번 즐겨보는 게 이번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원클릭 드럼 같은 원리로 이용해서 들어가서 실행을 하는데,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여기 있는 깃발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 실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인터넷 사정이 조금 달라서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런 프로그램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번 활동이 좀 재밌습니다.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피아노인데 지금 건반이 몇 개가 보이나요? 네, 흰색 건반이 6개 보이죠? 6개 맞습니다. 흰색 건반 6개. 우리가 메이키메이키 보드에서 앞면을 이용해서 나올 수 있는 키는 총 6가지라고 그랬어요. 키보드 상하 좌우랑 스페이스바, 그리고 마우스 왼쪽 클릭. 그러면 여기서도 키보드 상하 좌우는 지금 다 있죠. 스페이스바도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마우스를 키보드 6번째 건반에 이렇게 갖다 대면, 예, 여기에 이제 클릭이라는 글자가 떠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건반을 연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 here to play 클릭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왼쪽, 위, 오른쪽, 아래 화살표 4개가 다 사용이 됐습니다. 다음 스페이스 있죠, 스페이스. 그 다음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클릭이라고 뜨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마우스 클릭을 눌러도 작동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 네, 라 음이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검정색 건반에는 아직 네, 키를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왼쪽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도레미파솔라 음 연주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키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키를 누르면 이 부분만 이제 클릭이죠. 그 음이 연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메이키메이키와 연결을 할 거예요. 먼저 메이키메이키의 전원 연결 부위, 연결 케이블을 컴퓨터 USB 포트와 연결을 합니다. 다음, 얼스 접지점, 중요하다 그랬죠? 얼스 접점을 연결해서 내가 손에 쥘 수 있게 옆에 준비해 둡니다. 그 다음은 이제 키의 배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순서 없이 아무데나 하다 보면 건반 순서를 헷갈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도에 해당하는 음이 키보드 왼쪽 화살표죠. 그래서 메이키메이키 보드의 왼쪽 화살표에 해당되는 곳에서 악어짓개를 연결한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건반 연주할 제일 왼쪽 부분에 이렇게 집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 위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아래 화살표, 그 다음 스페이스, 클릭 이런 식으로 6개를 순서를 잘 배열을 해둡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뭐냐? 클레이 점토 있죠? 클레이 같은 점토를 미리 책상 같은 곳에 6개를 뭉치를 붙여놔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메이키메이키에서 연결한 악어짓개를 해당되는 곳에 이렇게 꽂아두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점토, 클레이를 누르게 되면 해당 음이 연주가 되는 거죠. 원리 이해되나요? 자, 연필심 흑연을 색칠한 다음에 거기에 집게를 물려놔도 똑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가지 전기가 통하는 물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간단한 건반을 만들어서 연주를 해볼 수 있겠죠. 연주를 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세요.